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캠핑의 꽃 바비큐가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운동회의 마지막 장식이 이어달리기인 것처럼 캠핑에도 바비큐가 빠질 수 없죠. 여러분들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중 어떤 고기가 더 좋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중 캠핑장 인기 바베큐 고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소고기! 소고기 검색량이 돼지고기보다 높아 소고기의 위상을 보여주는데요. 돼지고기에 비해 기름이 적은 소고기는 바비큐용으로 최적이라고요. 토마호크, 살치살, 갈비살 순으로 인기 부위 등등. 이것도 유행이 있어요. 야외에서 그쵸? 먹는 한 끼도 특별하게 즐기고 싶은 캠핑족이 바비큐 고기 또한 고급화시켰는데요. 캠핑장 인기 바비큐 고기인 돼지고기 역시 소고기 다음이지만 목살, 오겹살, 삼겹살 순으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살은 삼겹살보다 조리 과정에서 기름이 덜 나오고 연기도 덜 나기 때문에 석쇠와 숯불을 이용하는 캠핑족은 삼겹살보다 목살을 더 선호한다고요. MT 때 많이 먹었던 고기만 구워 먹기 아쉽지 않나요? 고기만 먹어도 맛있지만 숯향까지 입은 고기는 더욱 맛있습니다. 잘 씻은 상추에 마늘과 고추, 밥을 넣어 쌈으로 싸 먹어도 꿀맛! 여기에 양파와 아스파라거스 등 채소를 굽거나 귤이나 바나나를 껍질째 구워도 별미라고요. 다양한 바베큐 요리가 여러분의 캠핑 욕구를 불태웠을까요?